안녕하세요, 마맥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 볼게요. 비예상길 꼭대기까지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짜잔,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자, 텔레포트 타고 가서 이렇게 공원 숲으로 바로 통과하면 되겠네요. 이 어떤 텔레포트죠? 잘 봐둬야지. 오른쪽 아래 있는 텔레포트. 사실 이거 깨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막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그거 먹으러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직진합시다. 자,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죠? 저기서 텔레포트 할게요. 라이프셀 어떻게 할까요? 라이프셀이 아니라 스킬셀이네. 먹어야지 그럼. 자, 목숨 걸고 먹으러 갑시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또 여기냐? 다다다다다다 이상하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다로. 우리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자, 여기다 저장해버렸으니까 무조건 저거 먹고 와야 돼. 훨씬 쉽지 않지만 변신 스킬이 있으니까. 이놈아, 손가락에서 지난다. 이렇게 키를 많이 누르게 만들어야겠니 꼭. 지나갈 뻔했네. 뭐하러 왔는지. 아까 먹었으면 되잖아. 빨리빨리 갑시다. 금방 왔던 길이니까 금방 갈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냥 여기서 텔레포트해서 절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안 가본 길을 통해서 여기 이것도 먹고 라이프셀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위험할 뻔했네요. 면허적 올랐고요. 한 칸 가지고는 뭐 올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끝에 가서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닿네. 끝에 가서. 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뭐.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길이 보이겠죠?
미국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가는, 아, 저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거꾸로 가는 길이 보통 편하니까 거꾸로 가봅시다. 뭐 죽었어? 에너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쭉쭉쭉쭉쭉쭉 갑시다. 지도를 못 외워서. 어우, 이거 뭐야? 깜짝이야. 저 근처? 저기 어딨어, 여기. 저기 없는데? 죽지도 않고 일났어? 여기가 아니야. 거꾸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망했다.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네. 편한 길이 아니었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차피. 라이프셀 하나 먹어주셨고요. 이거 메인 스토리만 진행하면 3시간이면 깬다는데 이런 거 하느라 오래 걸리는 거죠 뭐. 그 재미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재밌는데 뭐. 자,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여기 프래그먼트가 뭔가 맵 프래그먼트가 있으니까 위로 가봅시다. 다시 24대는요? 24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할게요. 한 개 더 쓰잖아. 아저씨? 여기 다 밝혔거든요? 여기 보여준 거야? 아이, 고마워라. 저기, 메카 프레먼트 하나 있으니까, 그걸 보겠네요. 돌멩이를 죽이면 못 올라가네요. 돌멩이 타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또 죽여버렸네. 올라갔으면 됐지. 병이 죽이면 못 올라간다는 건 완전 구라였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일로 또 통해서 가야 될까요? 아니 아니 일로 가면 죽어 죽어. 주걱 먹고 뭐 하고 왔더니 아마 원래는 아마 일로 가서 이렇게 삥 돌아가서 맥 조각을 밝히고 나서 잘 깨보세요 이런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하게 진행이 됐죠. 여기까지 한다. 이거라도 먹자. 아, 억울하다 이거. 그리고 요 벽도 깰게요. 뭐 하는 거야. 이 벽도 깨고 그래 스킬 다 먹자. 다 먹어.
오른데 어떻게 저기까지 끝까지 내려가야 되냐? 그래도 부들부들 해야지 부들부들. 자 이제 우리는 롱점프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네. 착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둡시다. 스킬은 얻었고요. 이번 기회에 못 먹은 거 다 처리하러 갑니다. 가자. 가자. 빨리 좀 빨리 지나갑시다. 많이 봤으니까. 얘는 지금 약간밖에 안 나왔지 모르겠다고? 저쪽 끝까지 가면 되는 거지? 주시고 영어보리는 계속 먹어주시고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훨씬 안전하죠. 스킬이다. 차 타고 돌아가면 되죠. 요게 네 개나 필요하니까 쳐주시고 스톰프 한방 매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위에 맞죠. 자 영혼 볼 거 많으니까 빡빡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먹어주고요. 스톰프에는 거의 무적 상태가 되니까 스톰프도 잘 활용해주시고. 야 이거 말그래. 또 저장해주시고 팍팍 저장하면서 요거 먹으러 갈게요. 이번엔 왔었는데 못 먹었죠. 스킬이 없어서. 짜잔. 이렇게 되면 파워 마스터 컴뱃 마스터가 됐네요. 동시에 내피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이겠죠. 절로 가야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요것도 시원하게 먹고 갑니다. 다 먹고 가. 지금은 뭐 레벨이 다르네요.
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귀찮게. 어우, 데미지 뺀가 보소. 좋다! 하나 가지고는 아무 코에도 못 붙이죠? 여기로 갈려면, 어,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문 여는 게 있었는데, 어디? 공원숲으로 가려면 그냥 걸어가면 되겠네. 여기 이것도 열고 에너지셀 열고 이거 먹고 여기 가서 이거 먹고 그냥 다 합시다. 다 저거 먹으려면 이걸 위로 올려야 되네요. 그렇네. 별거 아닌 게 아닌데 비밀이 숨겨져 있었네. 제가 이제 롱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려면 요거 밟고 가야죠. 그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 점프하는 것보다 점프 2단 점프하는 것보다 벽에 붙는 게 더 멀리 나가겠네. 떨어져. 자, 요거 하나 먹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뽕뽕뽕뽕뽕뽕 터지네요. 저 위에 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죠, 이제. 그리고 뚫고 요거 먹고 여기 히든 뭐 있네요. 숨겨진 거 먹어주고. 아래 있는, 아래 물속에도 뭐가 있니? 되게 조그마한 건데, 이쪽을 안 먹고 왔습니다, 여기. 저기는 물로 막혀있고.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오버했어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저쪽 끝으로 가야 되니까 공중 대쉬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아유, 야, 공중 대쉬 너무 어렵다. 이건 뭐야? 저 어떻게가? 너무 많은데? 또 막혀있네? 이렇게 막힌 곳이 많아졌지? 오리지널에선 분명히 안 막혀있었던 것 같은데. 막혀있고요. 물 깨면 열어주나? 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도 막혀 있었네? 기억이 안 나네? 어, 여기도 막혀 있네. 이유가 뭘까? 레프라그먼트 통과해서 요거 먹으러 갈게요. 엄청 긴 미친 롱점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거 경험치 이런 거 먹으러 가야 되나? 포기하고요. 물속도 막혀 있었고 여기 아래서 또 좀
아이돌 뚫으면 먹을 수 있겠네. 어, 뭐, 아유, 너무, 너무,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맙시다. 저도 피곤하니까. 점프가 필요 없네. 이제 바람이 아래서 위로 불어가지고. 필요 없죠? 그냥 날아가죠. 이제 팍팍 차겠네. 라이프셀 두 개 회복하니까 저거 경험치 먹어야 되나요? 딱 경험치고, 여기에 라이프셀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것도 경험치고요. 요것도 경험치고, 이제 그만 갈까요? 이왕 삽질하기 시작한 거, 검은 뿌리굴까지 가가지고, 싹다 먹고 나서 편집을 하든지 할게요.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아르르르 여기 맞죠? 많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지. 또 저장하면은 또 오래 걸리고. 자,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 먹어주고 또 막혀있는 거 아니야? 막혀있네. 이게 왜 막혀있는 거죠? 동시에 열려주는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건가? 막아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세져서? 자, 여기 Definitive Edition 새로 추가된 곳이죠? 저 위에 저번에 제가 엄청 섭취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 수 있죠. 공중 대쉬가 되니까. 2단 대쉬가 되면 뭐 별거 없죠. 경험치 200 먹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고요. 손수 저쪽 물로 들어가 봅시다. 물인지 낭 떨어진지. 이거 타임 어택이야? 왜 타임 어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이고야. 점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스킬 중에 여기 돌멩이 떨어지죠. 빨리 지나가자. 씨, 우리 잘고 있네. 이런 모서리를 막아줘야 하나씩 움직이는 건데, 막힌 길을. 내가 길을 그렇게 못 쳤나? 엑셀. 세이브하는 곳. 세이브 겸 텔레포트. 저게 왜 보여지죠? 그래? 수수께끼가 많아? 별 수수께끼 없어 보이는데? 저기 맵을 하나 꼽아봅시다.
저기서 얻은 맵은 아니지만. 호환이 잘 되네. 우와, 새 스킬 배우는 곳이 있었구나 여기. 우와, 엄청 넓네. 데스티니티브 에디션에 나온 새로운 지역이었네 여기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만 이랬는데 이쪽이 진퉁이었네요. 일로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먹나요 이거는? 이문을 반대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여는 건가 보네? 모르겠고 경험치니까. 아이고 맨날 걸려 이건. 조각을 넣으면 엄청나네. 엄청나 100% 걸립니다. 잃어버린 숲. 새로운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데피니트 에디션에 새로 들어온 지역. 잃어버린 숲. 어쨌든 이상하더라니. 새로운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기고 있기 마련이죠. 저쪽에 새 스킬이 있으니까 새 스킬부터 배워볼까요? 이쪽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니까. 뭐냐? 타이밍이? 진짜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먹죠? 먹을 수가 있네. 내 점프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 상상을 초월해버렸다. 왠지 이쪽으로 던져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있지. 어잉? 되죠. 별거 없습니다. 여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공중 대시를 이용해 봅시다. 뭐 죽이면 안 되지. 죽여도 되는데? 대신 0점프 있어서. 오 귀엽다. 귀엽네. 옛날부터 오리들하고 친했나봐요. 누군 뿔이 있고 누군 뿔이 없네. 수컷만 뿔이 있나? 아니요, 암컷만 뿔이 있나?
것도 없었고요. 새로운 스킬이다. 빛을 흡수하자. 빛 폭발을 스킬이 알을 노려가 길게 높일 알. 폭탄 스킬, 수류탄 스킬이네. 어디다 던지니? 그것도 잘 던져야 돼. 저기? 저기다 어떻게 던져? 떨어지면 안 되지. 키보드를 몇 개를 눌러야 돼? 이거 저기 다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가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정상인가? 여기 알로만 되는 거네. 그냥 터트리면 안 되고. 아, 그럼 그 앞에 아까 거기도 던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운 다음에. 와, 너무한다. 이렇게 생긴 거 다 던지는 거야? 아, 이렇게 방향 조절이 되는 건 어쩐지 너무 어렵다르니. 좀 제대로 알려주든지 하는 법을. 자, 이쪽 다. 어, 저기 남아있네. 저거 왜 안 먹고 왔죠? 정신없어 넘치. 봅시다. 감정줄. 자,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야. 너무한다고 생각하시죠? 자, 저장해서 돌아가서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어, 많다 많아. 게임은 내가 할 수 있겠죠? 충전 돌진, 우리가 공격할 때 충전 돌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니?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내려가면 연두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오른쪽부터 해결합시다.
하나 먹었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삽질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뭘 죽여야 열리는데, 이건? 에디션은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제가 감이 전달 만한 게임이 아니었네. 발컨을 어떻게 깨, 이걸 여기. 아, 이거 던지라고?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구나. 우리를 농구선수를 만들어버리네. 일단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몰랐네. 여기를 먼저 와야지 이득을 볼 수 있네요. 게임 자체가 원래 원본이랑 데피니티브 에디션이랑 많이 다르네. 길 자체가 던져야 되네. 아, 물 맑은 거 보소. 내 스타일이야. 저기 뭐가 있나? 이쪽에서 숨을 쉴 수 있지롱. 어우, 깜짝이야. 우리 이러지 말자. 큰 물고기 됐네. 짜부. 그냥 이쪽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요? 뭐야, 이거 그냥 평범한 비밀이었잖아. 또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비밀이었어? 아, 쓸데없이 저기다 숨 쉬는 공간 만들어놨냐?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여긴 막혀 있었죠? 우와, 크다. 그거 아름다운 것 보소. 공중에선 차
차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였어? 야, 이러지 말자, 우리 진짜. 녹색인데? 여기 어떻게 가죠? 너무 먼데? 이렇게? 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뛸 수 있네요. 살짝 버즐에서 헤맸고요. 3단 노야, 강력방 하면 끝이네. 이거 뭐 스킬이 다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도 벌써 모든 걸 다 배워버렸는데 의미가 없어지는데? 게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갑자기 딴 소리죠? 저쪽이 열리고 이건 왜 안 열려? 제일 중요한 게 열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게 해야겠니?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점점 오리지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돼요? 아이고야, 여기 죽은 걸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 그 아니라 진짜로 죽어서 돌이 됐나 보네. 어, 파인애플 우물이다. 어, 저거 내가 스킬로 통통 튀기던 덩굴 같은데? 헤헤. 좋아하기는. 조그만 놈이 잘 만드네. 석상 자고 있는 걸 만든 거였구나. 죽은 게 아니라. 근데 되게 무섭다. 꼭 죽은 것처럼 거기다 딱 만들어 놨어. 가 아니네. 진짜로 죽었네.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뿐이죠. 배가 볼록 나왔는데 죽었을 리가 없지. 안 늙어 죽었나? 암컷실에서 뿔이 없구나?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아버지가 죽었어도 삶의 터전인데 왜 버리죠? 이상하네. 먹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여긴. 와, 세이브다. 다 먹었죠? 그래서 텔레포트 타고 빠져나가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킬 하나 배우러 온 거네요. 저 위에 저건 뭐지? 한번 점프해보자.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공원숲. 여기로 가서 쭉 가면 금방 끝나겠죠? 스킬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의미가 없네요. 스킬 다 배웠네? 스킬 3개. 요거, 여기다 점프슛 하면은, 요거 열리겠네요? 또 막혀있는 것도 어디 있었죠? 하여튼, 이 점프슛이 생겼는 걸 모르고, 탑재를 좀 했어요, 그 전에. 요거 에너지로 깰 수 있는데, 체력인데?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면. 경험치고 뭐. 경험치도 결국 레벨 오르면 스킬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스킬이거든요, 경험치가. 네.
에너지셀이나 체력이면 모를까? 의미가 없네요. 자, 공원숲. 가고.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